최악의 맛인데 수소차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어요. 일진 하이 솔루스인데 일진 하이 솔루스가 최악의 맛 종목이다라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일단 이번 주에 수소차 관련주가 좀 흔들렸기 때문에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진 하이 솔루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. 요거는 수소 연료 탱크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. 그런데 이번 주에 장중에 하루 급락이 나왔어요. 왜 급락이 나왔죠? 바로 이 이슈 때문이죠. 현대차가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을 중단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. 자, 사실 수소차도 친환경이고 전기차도 친환경인데 지금 훨씬 더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는 건 전기차예요. 왜 그럴까?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도 수소차는 당장 활성화되기가 어려워요. 첫 번째, 가격입니다. 전기차도 싸지 않아요. 정부 보조금 없이 전기차를 100% 내 돈 주고 산다? 그러면 전기차 사실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.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살 수 있어요. 수소차는 전기차보다도 1.5배 이상은 더 비쌉니다. 네. 웬만한 중형차가 뭐 7천만 원, 8천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사요? 외제차 뺨치는 가격인데. 그만큼 보조금을 또 엄청나게 주냐? 그렇지도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대비 메리트는 떨어지죠. 두 번째, 더 중요한 건데 충전소의 부족입니다.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. 수소차를 타고 싶으면 뭐해? 충전할 데가 없는데. 전국에 수소차 충전소 100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. 전기차 충전소는 몇 개일까요? 만 개가 넘습니다. 현격하죠. 네, 대중화에 대한 발판이 전기차는 이미 마련이 됐어요.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가 그렇게 가는 거죠. 근데 수소차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언급이었죠. 네, 연료전지 부분에서 성과도 부진했다. 뭐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인프라 부족이고 여기서 밝힌 건 연료전지 개별 성과 부진이니까 얘기는 좀 다르기는 해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소차가 활성화되려면 아직 멀었다. 하지만 언젠가는 갈 길입니다. 언젠가 갈 길인 건 맞아요. 근데 지금 기대보다는 좀 느리겠구나라는 실망감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가격 부담 해소라든지 충전소 부족 문제 네, 이런 부분들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수소차 관련주 어떻게 해요? 라는 건데 이미 지금 폭탄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매도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.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는 수소차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죠. 네, 다른 수소 자원들과도 대부분 연결이 돼 있어요. 지금 말씀드리는 일진 하이솔루스도 마찬가지잖아요. 이 수소가 친환경 자원이고 우리가 친환경에서 수소를 뺄 수 없다는 것은 팩트입니다. 그러니까 이 팩트를 기반으로 간다면 수소 관련주가 지금은 완전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. 어찌되었던 간에 반등하는 모멘텀을 노려서 뭐 매도를 하든 지금 위치에서 홀딩하고 반등을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도 반등은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수소 관련주가 이번 주에 좀 많이 흔들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느리더라도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 네, 라는 관점까지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